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신이 있는 장소를 맞추는 게임인 이 게임을 해볼 텐데요. 예,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 추리력과 지리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가족분들이 같이 하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도전을 플레이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겐 참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는 분들은 진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예, 환영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과연 어디가 나올 것인가요?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 예. 딱 보아하니. 저희 캠핑카가 보이고요. 약간 미국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캐나다 국기가 보이시죠? 캐나다인데 캐나다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여러분 혹시 프랑스어가 있으면 거기는 퀘벡주 동쪽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표지판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RV 파크, 파크. 무슨 마트라고 돼 있죠? 제가 봤을 때 프랑스어를 안 쓰니까 동쪽은 아닌 것 같은데 보십시오. 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좀더 봐야 될것 같죠? 아주 북쪽은 아닌 것 같죠? 벅샷. 영어를 쓰네요. 영어를 쓰는 캐나다 지역. 어디지? 카페이. 아, 표지판이 많아서 참 이런 거 좋긴 한데, 캐나다인 걸 알긴 했는데, 캐나다가 워낙 넓어서 여러분. 예. 잘못 찍으면 몇천 킬로미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점수 못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 이런. 여기 휴게소. 아까 전에 라이더들이 보였음인데, 못 타고 다니나? 이야, 이거 뭐 하시는 분들이야, 이거? 야, 여행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여러분. 와. 야호! 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짐 싸들고 여행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워낙 넓으니까.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거 뭐 지도 게임이상, 저는 되게 오토바이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여기도 남도에도 여기 지금 전라남도거든요. 여기 그 해변 근처인데 여기도 진짜 그거로 달리면은 오토바이도 달리면 멋있는 길이 엄청 많거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가만 있어봐. 상님이 있는데 너무 동쪽은 아닌 것 같고 한이 정도로 찍어보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 뭐야 이거 알래스카 옆이네. 야, 여러분, 캐나다가도 이렇게 넓어요. 3,330km가 틀렸습니다. 아, 여기가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접경이구나. 그래서 그게 있었나 봐요, 아까 전에. 뭐지? 미국 국기도 있었나 봐요. 접경지대라서. 아, 이거 틀렸네. 536점밖에 못 받네. 같은 캐나다라고 해도 이렇게 틀리네요, 그죠? 자, 다음. 자, 또 표지판 한번 보러 갑시다. 어딜까요? 자, 봅시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포트 혹스베리? 뭔가 느낌이 무슨 영국 느낌? 조지 하이킹 트레일. 비지터 인포메이션. 호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드라이브 스루가 있네요. 맥도날드에서 미국일 수도 있고요. 미국일 가능성이 잠시만 여기 지금 뭐, 저거 이거 마일 표시였죠. 지금 90마일이라고 돼 있었죠. 이거 그럼 미국입니다. 110은 90kg이 아니라 90마일인 것 같죠.
이거 아무리 봐도 미국인 것 같고, 미국이면은 미국에 제가 봤을 때 추운 지방은 절대 아니고, 근데 여름 있잖아요. 뭐, 저기에 너무 지명이 그 이거 헷갈리네. 지명을 보면은 지명이 무슨 영국풍이거든요. 인이라고 돼 있네. 인 이런 거 호텔이라고 쓰지 인이라고 안쓸것 같은데 어디지 도대체? 여기 호주 로어스 사우스 리버 캐나다네 캐나다. 아 역시 캐나다 왜 캐나다 많이 나오죠? 캐나다 또 엄청 틀리겠다 이러다가 아이 어디야? 조금 남쪽 캐나다 남쪽인데요, 그렇죠? 남쪽인 것 같고 제일 남쪽이니까 여기로 이런 데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 또 몇천 킬로미터 틀리겠네 또. 아, 아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1,500 킬로 틀렸네. 아, 남쪽 맞았는데 이쪽이었습니다. 캐나다 나오면은 아, 진짜 캐나다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좀. 아, 맨날 캐나다. 이번에 좀못 사는 동네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빨래를 가드레일에 널어놓는 이 진풍경 여러분 어딥니까 여기에 대체? 진짜 시민의식 없다 그죠? 어디야 여기? 남미 아니고 남미 브라질일 것 같은데 브라질의 이 포스를 보십시오. 브라질 아닌가? 아가이 브릿지 아가이 아얀 브라질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남미 같은데요? 좀 생활 수준이 낮은. 그런 것 같은데. 남미 아니면 인도네시아?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안 보이네요. 인종을 보면은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약간 흑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저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시만 워닝 바발라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러분 루가르 바발라 워닝 플러드 이거는 저건가 홍수 주의하라는 뜻인 것 같고, 루가르, 나, 마판가니, 사, 바카파그바하. 무슨 말일까요? 아프리칸가? 야자수가 있으니까 열대인 것 같고, 인종을 알 수가 없네. 아무래도 브라질인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 저 엄청난 산이 있다. 저거 아무래도 브라질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 아니네. 필리핀이네요. 3점. 야, 진짜 오늘 처참합니다. 나만 킬로미터 틀린 정도 처음이네. 야, 지금 지구의 정반대 쪽을 찍었네, 또. 아, 필리핀이군요. 야, 진짜. 필리핀의 저 클라스 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야. 야, 2282점이라니. 이거 진짜 최악의 점수네, 역대. 야. 지금 4라운드인데. 퀘리살. 알라. 코르슨 뭐야 어디까 어디야 왜 알라가 나오지 여러분 터키가 혹시 그건가요 터키가 이슬람 국가인가요
그쵸, 이슬람 국가죠. 터키 같은 데인지? 이 낮은 구름. 겔히사르, 이게 무슨 뜻일까? 술탄, 뭔가 이슬람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스러운데 뭐 히잡 같은 거 쓰고 다니지 않는 거 보면 세속주의 국가 이슬람에서. 그러면 뭐 터키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터키 정도? 야, 진짜 오늘 진짜 엄청 틀린다. 야,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 그죠? 저 일단 터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걸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찍어 봅시다. 우리가 항상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찍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쵸? 하지르? 하지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터키 중에서도, 터키에서도, 여기가 터키죠. 여기 터키 중에서도 굉장히, 외진 곳인 것 같아요. 야, 근데 터키가 보면 이렇게 녹지가 별로 없는 데네. 지금 앙카라? 네, 되게 적어인 것 같고요. 조금 호수 같은 게 있는 지역 같진 않고,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 이쪽일 수도 있겠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이 정도로 찍어보겠습니다. 터키 맞았네요. 그런데 데니즐리라는 곳이었습니다. 데니즐리. 946km, 7km 떨어져 있네요. 터키도 넓다. 오늘은 뭐, 여러분, 이 게임이요. 예를 들어서 작은 나라 나오잖아요. 작은 나라가 나오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우리나라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남한이 나왔다. 그러면 틀려봤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부산을 찍어요. 부산을 찍었는데 원래 서울이었어.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래봤자 몇 킬로미터 떨어졌을 수 있습니까? 500km? 600km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터키는 같은 나라라고 해도 이거 보세요. 그래서 947km 차이가 나올 수 있고, 아까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3000km 차이 날수 있고, 그쵸? 그래서 이 게임은 주로 큰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변별력을 높이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변별력을 높이려면 작은 나라가 계속 나오는 것보다 큰 나라가 좀 섞여 있고, 그래야, 그쵸? 그래야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큰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미국하고 캐나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잘못 틀리면 막 3천, 4천 km 차이 나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들의 지리를 좀 배워놔야 이 게임을 굉장히 잘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보면 구글 지도에 중국 같은 게 지금 등록이 안돼 있어서 중국이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중국까지 나왔으면 진짜 난리 났을 겁니다. 뭐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미국 탐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이 게임 잘하려고, 예? 공부 좀 하려고 지리를. 그래서 올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오늘은 뭐 만점도 못 넘겠네요. 아, 이게 역대 최적의 점수는 뭐 벌써 지금 결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양인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지형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지형입니다. 딱 보니까 산이나 고원 같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와, 양을 방목하는 것 같죠? 양인가? 양인 것 같은데, 아, 귀엽다, 양들. 아이고, 양인가 강아지인가? 양이죠? 왜 이렇게 생겼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구수보다 양이 많다고 하는 바다도 있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 뉴질랜드가 아닐까. 뉴질랜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장소 왠지 뉴질랜드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 뉴질랜드에서 촬영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그런 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랑 분위기가. 그런데 다만 뉴질랜드 북섬하고 남섬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여기가 먼저 동쪽으로 지금 바다가 보이고 있네요.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침반 보이시죠? 이쪽이 왼쪽이 북쪽이니까 이게 동쪽입니다. 여기는 동쪽에 물이 있다. 뉴질랜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쪽에 물이 있으면 여기가 다 대상이 되잖아요. 저기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인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일 수도 있어요. 스코틀랜드도 양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스코틀랜드면 뉴질랜드를 찍었는데 스코틀랜드면 진짜 뭐 끝나는 거죠, 뭐 그냥. 뭐 그냥 뭐 0점이죠, 0점. 지구 반대편이니까. 뭐라고 써있나 모르겠네. 아, 근데 되게 멋있습니다. 풍경이 멋있네요. 아, 혹시 캐나다에 툰드라 지대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양 같은 걸 키우지 않겠죠? 아, 되게 멋있다, 뭔가. 아, 제가 봤을 때는. 북섬? 아니야, 조금 더 남쪽으로 가야. 이런 데일 것 같아. 어잉! 여러분, 보세요. 스코틀랜드였나 봐요. 스코틀랜드였어. 아, 진짜. 아, 저와의 지금 우려가 현실화됐죠. 그렇죠? 여러분, 역대 최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야, 저의 치욕입니다, 치욕.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야. 4천, 5천점도 못 넘은 적 처음이다. 야,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번 라운드, 진짜. 되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제 기대를 해서 혹시 해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잘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예, 네,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예, 네,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